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차영조 소장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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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좀 빠졌고요. 네. 네. 2주 만에 뵙네요. 예. 오늘 이슈는 뭐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죠. 네. 미국의 정치 관련한 불확실성. 이제 그것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물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이제 후보가 당선인으로서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무게를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우리 경제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리고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중에서도 오늘은 좀 무게 중심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요소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되면 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부정적인 요소도 또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요소들도 오늘 좀 균형 있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뭐부터 보나요? 일단 처음에는 뭐 코로나19 뭐부터 보겠죠. 네, 지금 현재 지금 그 저도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보니까 어제 이제 화이자의 백신 그다음에 이제 FDA 그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균등히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방역에 대응에 대한 실패도 뭐 분명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뭐 조 바이든 당선인, 지금 당선인이라고, 당선인이라고도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어쨌든 편의상 당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길게 하려면 당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 예. 편의상 뭐,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이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뭐 마스크 의무 착용, 뭐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의무 착용 안 하면 10만 원 벌금 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하고 다녀야 되겠는데 목에만 걸고 다니는데. 해야죠. 예, 그 턱스크나 코를 안 가리셔도 10만 원 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섭네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서로 간에 조심하자라는 그런 것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WHO의 재가입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그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19를 잠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뭐 이민 정책들 같은 경우 보면 뭐 미국 내 뭐 이민 문제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융통성을 좀 두겠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멕시코 국경에다 벽을 쳐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미국 내 경제 상황 여러분들 이제 표를 보고 계신 것 중에 보면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 기업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바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뭐 과거 우리나라 그 보수 정권에서도 윗목이 따뜻해지면 아랫목까지 따뜻해진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는 게 그 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걸 펼쳤었죠. 그러니까 미국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고 그 수혜를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봤다. 왜냐하면 이 정책 때문에 미국의 고용률이 올라갔고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일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최고 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다시 외국으로 좀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쉽게 나가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 공장들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수혜를 좀 봤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제는 세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봐야 될 부분들을 보면 이제 좀 얘기들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 보면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에 이제 주력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했고 외교적인 해법을 주장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네.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전히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 우선주의는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겠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오바마 때도 뭐 미국 우선주의가 물러선 적은 없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좀 그거보다 앞서 나갔죠. 내가 나설 테니 니네들은 따라와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방도 없고 그냥 무조건 미국만 우선주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통상 압박을 했었고 캐나다하고 통상 압박을 했었고 여러 가지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만 상대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부분들을 보면 올려놓은 관세율을 낮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지금 좋게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후퇴한다라는 것은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니까 틈새를 노리고 좀 치고 나오겠죠.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결정에 대한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끼는 거네요. 예, 기존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하고 싸웠다라면 이제는 우호적으로 너네 한국 중국이랑 거래할래, 우리랑 거래할래, 어디가 더 동맹이야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수출이 거의 30%씩 동일한데 지금 뭐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항상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좋아, 미국이 좋아 지금 그건데. 이렇게 되고 또 일본을 또 우회해서 우리를 또 압박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지금 뭐 과거에 사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쉽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 때가 좀 편했을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제일 먼저 축전을 치는 데는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팔레스타인 제일 했고 그다음에 또 제일 먼저 날아간 데가 이제 스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냥 저기 그 일본도 무시하고 그렇죠. 중국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움직일 공간이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좀 좋아지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는 예. 이제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보면 엄빠 그래야지 뭐. 아니 예. 햇빛마을님은 둘 다 싫대요, 엄마. 그리고 이제 뭐 북한 문제도 보면 지금 뭐 그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좀 만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 정권 내에서 유일하게 전쟁 없이 넘어간. 정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물론 민주당 그 정부에서는 전쟁이 없었죠. 공화당 때만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일어날 가능성은 뭐 희박하긴 합니다만 북한 문제를 가지고도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의 또 대북 리스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환경 부분으로 좀 넘어가게 네. 되면 최근에 이게 제일 저기 그 선거 이후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죠. 파리 기후 협약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 복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여러분들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것들은 조금 뭐 좀 그 이 리포트가 옛날 리포트인데 좀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 요 원본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드리는 게 이건 강제 조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협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밥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탄소 배출권을 억제하기 위한 강제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2019년 탈퇴를 했는데 다시 재가입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결국은 지구의 온도를 1도 내리자.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강제적으로 몇 년까지는 낮추겠다라는 것을 서약을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게 지금 얘기가 심각했던 게 중국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석탄 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죠. 했었죠.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거기에 또 강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석탄을 줄일 수 없으니 그럼 우리는 자동차에서 줄이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1위가 된 거. 이런 내막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라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네. 사실 미국이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네, 그렇죠.
자기네 스스로 줄일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빠르게 회복을 탈퇴했던 건데 복잡 골치가 아프니까 나와버렸죠.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줄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35년까지 탄소 제로를 또 얘기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도 탄소를 좀 줄이겠다라는 정부. 근데 이건 기조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앞으로 좀 길어질 그렇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의료. 아니 저기 환경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 유정을 개발하는 걸 이제 좀 중지시키겠다라는 거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유가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이렇게 유정을 줄이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부분이 맞부딪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들지만 우리가 셰일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수요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이 동시에 주니까 네. 과연 어느 게 먼저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유가는 크게 오를 일은 없다.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감산 합의를 해와도 예. 유가가 지금 40달러대 초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유가 없으면 재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의료복지를 좀 보면 지금 오바마 케어를 이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봤던 코로나19와 맞물리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파리 기후협약 못지않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16년 이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들에 대한 보편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면 그동안 오래 기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는가, 네.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때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면, 이제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적표가 별로 좀 형편없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또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포커스를 맞추시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책적인 색깔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네.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게 정책이 실제로 옮겨오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직 의회 구성도 제대로 그렇죠. 되지 않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공화당이 이제 동수가 돼버렸으니까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2년 동안은 트럼프 바이든 당선자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끌고 가기에는 공화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쉽게 현재 지금 진행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사실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연준 고점까지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변동을 볼 것이냐 네. 뭐 그런 저기 그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네. 차트상 저항대에 왔고요. PBR 1배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왔기 때문에 가치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고 차트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그 3억까지 낮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과세 10억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요상으로는 배당 투자가 이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주분들이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LG 화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주들의 실망감을 그리고 증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상 증자를 지금 우리가 이제 큰 기업들만 보고 있지만 조그만 기업들도 증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결국 자금이 잠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4분기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여기서 쉽게 뻗어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